그놈의 몸뚱아리입니다. 아. 몸에 좋다면 무조건 믿고 사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. 남편이 탈모 건강에 검은콩이 좋다며 가서 계속 씹어먹더니 앞니가 깨졌어요. 치과비가 아. 더 들었습니다. 이제 모든 게 일장일단. 네, 머리를 얻고 앞니를 이루셨네요. 저희 아빠는 두뇌에 자극을 줘야 뇌 건강에 좋다시면서 휴자 손으로 매일 앞통수, 뒤통수를 세게 치세요. 그러시다가 요새 두통약 드세요. 뇌세포가 이걸 그만두셔야 두통이 없어질 텐데. 제 남자친구는 담배를 하루에 한갑 피면서 미세먼지 심한 날에 집에서 나오질 않아요. 빈진 마스크 끼고 나온다니까. 담배를 피지 마. 문 꼭꼭 닫고 담배 피시는 거 아니에요? 야야 나가면 미세 문 열지 마. 아우 미세먼지 때문에 안 돼. 근데 뭐 심리적인 또 에, 어떤 안정감 같은 거.